자, 주가가 다시 반등권을 주죠. 그래도 오일 지금 30을 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나머지 10분 사이에 40까지 주가가 반등권을 잡게 될 겁니다. 자, 제 이야기대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무조건입니다, 이건.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안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해외 선물이라고 하는 건 중대 지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구간 구간마다 목표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32를 치죠. 자, 35까지는 주가가 반등권을 잡을 것이고요. 35를 돌파를 하면 40서부터 42까지는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인데, 35에서 1차 한번 걸리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정확하게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건 확신입니다. 확신.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선물 옵션은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 못 올라가면 무조건 그건 손절을 치셔야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손절가도 잡는 거고 홀딩도 하는 거죠. 자, 나머지 8분 사이에 무조건 주가가 35를 쳐야 됩니다. 8분 남았습니다. 8분 안에 무조건 35는 가야 주가가 방향을 잡는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봅시다. 해외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간 시간마다 공략하는 지수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수대대로 분명히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올라가야 될 구간에 올라가지 못하면 주가는 하방을 강하게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지지받고 27을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27, 지금 현재 지금 27이죠. 27이 깨지면 하방 압박이 다시 올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27을 지지를 받고 주가가 다시 상방으로 돌아야 됩니다. 자, 나머지 약 7분 남았습니다. 7분 동안에 주가는 무조건 35를 일단 터치를 해야 됩니다. 자, 72.27입니다. 27. 27이 깨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중대 지표이기 때문에 27이
깨지면 안 됩니다. 잠시 뭐 터치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깨지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간은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나머지 5분 남았습니다. 5분 안에 주가가 상방으로 못 가면 하방 압박이 누적으로 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중대 변곡 구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자, 4분 남았습니다. 4분. 자, 27이 쉽게 깨지지 않죠. 자, 27이 깨지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 될 구간에 못 올라가면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자, 4분 20초 남았습니다. 4분 20초 안에 35까지는 일단 주가가 반등권을 잡지 못하면 누적적으로 하방 압박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힘의 논리죠. 지금 현재 구간에 주가가 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방 압박을 오히려 더 강하게 받는 것이냐. 자, 다시 30입니다. 자, 2분 30초 남았습니다. 2분 30초. 2분 30초 안에 35를 터치를 해야 됩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57분 51분입니다. 57분 55초 됐습니다. 자, 이제 2분 남았습니다. 2분 안에 35까지는 일단 주가가 반등권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자, 31, 72.31입니다. 1분 15초 남았습니다. 자, 31, 72.31. 52초 남았습니다. 33. 40초 남았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 못 치면은요. 지금 시간에 못 치면 다시 10분이 늘어납니다. 일단은 34, 35까지는 가야 됩니다.
자, 32, 33까지 왔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지나갔는데요. 한 10분 정도 딜레이 될 것 같네요. 전화 상담이 올 것 같아서 잠시 방송을 접고요. 다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 같죠? 34. 자, 이제 앞으로 40까지는 주가가 상방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상방으로 40까지 72.40까지는 주가가 상방이다. 자, 34, 35. 자, 제 이야기가 정확하죠. 한 1분 한 50초 정도 갭이 생기네요. 1분 50초 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자, 35 돌파했습니다. 이제 40까지 주가가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힘의 방향이다.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목표가가 35까지 왔으니까 전화 상담이 올 것 같아서 방송 녹음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